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아마존의 인공지능 이 AI 비서인 알렉사가 들어간 그 스피커가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 네. 알렉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아마존 직원들이 듣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주변에 이 알렉사 스피커, 그러니까 에코 같은 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나는 단지 기계에다가 명령을 내렸을 뿐인데, 내가 말한 게 모두 다 녹음이 돼서 이 아마존 직원들이 그 녹음된 걸 듣는다. 그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써왔다면 분명히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 그건 누구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내가 이렇게 뭘 지시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그 사람들이 듣고 있다? 아, 네. 그건 상당히 충격적이죠. 네, 맞습니다. 불쾌한 일이에요. 그래서 네. 어제 그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당신이 알렉사에 말한 내용을 아마존 직원들이 엿듣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이 이용자가 알렉사라고 부르면 알렉사는 에코 이제 전원을 켜서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하고요. 이 아마존 서버로 이를 전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좀 다른 단어를 써도 녹음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녹음된 내용은 직접 지우지 않는 한 아마존 서버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그 시스템에 어떤 오류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아마존 측에서 직원들한테 진짜 사람들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라 지시를 한 거예요? 네.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팀이 아예 따로 있었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아마존에서 그렇게 일했던 7명의 직원들 제보를 받아서 관련 내용을 전한 건데요. 네. 아마존에서는 외부 계약 직원과 아마존 정규 직원들을 섞어서 이 팀을 구성하게 했고요. 이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 유지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스턴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했고, 이 밖에도 코스타리카, 인도, 루마니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아마존 직원은 수천 명에 달했고요. 이 루마니아 사무실에서 일한 직원은 하루 평균 9시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많게는 1,000건의 음성 기록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알렉사와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기계와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화 내용이 전부 아마존의 그 이 저 뭡니까 저 본부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가서 직원들이 듣는 겁니다. 아, 그럼 직원들은 그 녹음 파일을 왜 듣는 거예요? 녹음 파일을 듣고 분석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겠다는 겁니다. 허허. 직원들 대부분은 음성 파일을 듣고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거기에 대한 주석을 다는 식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알렉사가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제거하고요. 음성 명령에 더 잘 반응하도록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테일러 스위프트 이렇게 알렉사에 시켰는데 그런 발음을 모으고요. 알렉사에 만약에 이걸 잘 못 알아들었다 하면은 이 알렉사에다가 이거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국의 가수다라고 주석을 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아니네요. 근데 뭐 노래를 시킨다든지 뭐 누군가를 네. 찾아달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명령만 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주변에 애들 보면요, 나 너무 외로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뭐 남자친구랑 또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아니면 오늘 네.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답이 맞아요. 어떻든 간에 네.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녹음이 되면 네. 이건 문제 아니에요? 사생활 침해인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나 혼자 있다 생각하고 누가 들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뭐 혼잣말하거나 아니면 대화 나누거나 또 노래 부르거나 네. 그런 게 이제 난 몰랐는데 누군가 들었다면 분명히 싫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하는 아마존 직원들은 누군가 샤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엉망진창으로 그냥 막 혼자 부르는 노래를 네. 들었다 하고요. 또 한 아이가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은 적이 있다 하면서 네. 꽤 사적인 그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들을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와 관련된 음성을 듣기도 했는데요. 네. 직원 두 명은 일하는 도중에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몇몇 직원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하고 아마존에다가 대응 지침을 요청하니까 개입하는 것이 아마존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존 쪽에서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 더 충격적인 거는 또 이런 그 녹음된 파일을 직원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직원들 내부 팀 대화방이 있는데요. 그 대화방에서 일부 파일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다 공유한 건 아니고 이제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재미있는 좀 기록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공유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내부 대화방에 이런 경험을 털어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해드린 그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음성 역시 이 대화방에 공유를 했었다고 합니다. 남의 사생활을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공개하고 이게 버닝스라고 다를 게 뭐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자 그런데요. 이 듣는 거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네. 예, 이렇게 녹음된 거를 직원들이 못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마존 그 알렉사 세팅 설정에 가셔서요.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 쪽으로 가면요. 사용자들에게 음성 기록을 신기능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걸 이제 해제하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옵션을 해제시키면 아마존 직원이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요. 아마존은 FAQ에 여러분이 알렉사에게 한 요청을 우리의 언어 인식과 자연어 이해 시스템 훈련에 사용한다라고 적시를 했는데요. 이뿐이었고요. 알렉사가 녹음한 음성을 사람들이 듣고 있다, 직원들이 듣고 있다라는 걸 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건 분명히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100% 사생활 침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존은 지금 뭐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존은 고객 응대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고요. 극히 적은 알렉사 음성 기록 샘플에 주석을 달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객의 개인 정보 보안,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다룬다고 밝혔고요. 이어 우리는 엄격한 기술, 운영상 안전장치와 시스템 오용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갖고 있다고 전하면서요. 직원들은 작업 중에 해당 고객의 신상이나 계정을 파악할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고 모든 정보는 고도의 기밀 유지 상태로 다뤄진다고 아마존은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카톡으로 어떤 분께서는 이 알렉사를 이용해서 라디오 네. 코리아 방송 프로그램을 들으신다요. 예,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집에서 스파티파이를 쓰거든요. 네. 요즘 그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AI가 많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것들도 아마존처럼 다 녹음이 되고 사생활이 공유되고 막 이런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알렉사 사태 후에 구글이나 이제 애플 시리 이용자들은 내 건 어떤가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과 구글도 이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녹음들만 분석해서 인공지능 AI를 개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네. 그렇죠? 저 되게 창피해요. 그 스파티파이 켜놓고서 막 이상한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혼자 집에 있을 때. 그게 다 녹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 직원들이 그렇죠. 듣고. 아, 참 망신스럽네요. 그거는. 한국말로 하셨어요? 영어로 하셨어요? 영어도 잘 안 되는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그래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게. 나는 이정원 씨가 한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네요. 네, 세상이 편해지는 것과 동시에 또 이런 불편함도 또 함께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걸 감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런 걸 금지시켜야 할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